이 책자 보이시죠? 이야기 전킨 선교사, 호남 최초 교회 설립자이신 전킨 선교사님에 대해서 책을 집필하신 전병호 목사님을 이 시간 뵙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자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. 목사님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이야기 전킨 선교사 책 발간하시느라고 힘드셨을 건데 건강은 어떠세요? 아, 좋습니다. 그리고 요즘 근황이 지난번에 지경교회에서 출판 기념회를 하셨는데 요즘 근황은 어떠세요? 예, 뭐, 출판 기념회 이제 끝나고, 예. 이제는 문제는 이제 책을 파는 게 아, 문제니까요. 가는 게. 그래서 이제 각 교회에 좀 이렇게 나눠서 교인들이 책을 좀, 구입할 수 있도록.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, 이 책은 혹시 전킨 사람하고 흥미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, 우리 전킨 사업을 위해서 우리 기금을 모집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금 모집의 일환으로라도 책을 좀 사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 이제 책을 이렇게 각 교회에다 배분하려고 합니다. 총몇 페이지죠? 총 440페이지가 됐습니다. 440쪽. 40쪽입니다. 440쪽. 이책 발간하실 때 함께 편집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누구누구 참여하셨나요? 우리 전킨 이제 사업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, 그 안에 사업 추진위원들이 6명 있습니다. 기독교, 우리 연합회, 군산기독교연합회 안에 전킨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, 거기 위원장으로는 이제 서정표 목사님이 위원장으로 아, 계시고, 연장으로. 예, 그리고 그다음에 이 여러분 한 7분이 그 위원으로 있고, 현재 이제 법인을 지금 만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. 아, 법인을. 지금 첫판 발행을 하셨는데 몇권 정도? 현재 1,000권, 천 일단 우선 권이요? 1,000권을 마련하겠습니다. 천 권. 그러면 이 수익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또 사업을 전개하실 예, 그러니까 건지요? 현재 이제 우리가 전킨 기념 사업 회에서 전킨 기념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그 수익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. 그러면 지금 뭐 부지라든지 이렇게 준비된 건 아직은 아직은 없습니다. 지금 그 아직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. 찾고 있고. 그러면은 지금 군산시 기독교연합회 산하의 교회들 반응은 좀 아이, 어떠한지요? 뭐, 아주 반응이 아, 좋습니다. 좋아요. 뭐, 진작 했어야 되는데, 너무 좀 늦었다.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, 우리,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자 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책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목사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. 예, 그, 이 책에는, 일단은 전킨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무슨 그 학문적인 어떤 전킨을 연구하는 그 연구서가 아니라 전킨을 모르는 일반 평신도들과 어떤 목회자들 뭐 이런 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전 이야기 전킨 책을 쓰게 됐는데 다만 이제 전킨 선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전킨 선교사와 더불어 협력한 선교사들, 예를 들면 두루 선교사나 불 선교사, 해리슨 선교사, 데이비스 선교사, 레이놀드 선교사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담았고요. 또한 이제 그를 전킨을 돕는 그 조사들이 있었습니다. 그 당시에 그 조사들의 이야기와 또 초대 우리 군산의
초대교회 성도들, 일반 네. 평신도들에 대한 이야기도 네. 함께 기록을 네. 했고 네. 그렇게 해서 네. 그 당시 사회상, 그러니까 네. 군산이 아직 개항이 되기 이전에 네. 아주 작은 어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. 군산이 어떻게 새로운 그 근대화의 물결을 타고 예. 발전해 나가느냐 예. 거기에 우리 전긴 선교사와 초대 선교사들이 예. 어떠한 그 기여를 했는가에 예. 대해서도 예. 좀 기록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. 예. 예. 저도 지금 올해가 이제 28년 내년이면 29년째인데 글을 쓰고 있는데 책 하나 내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예. 그동안 목사님 노고에 이렇게 저도 지역민으로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. 예. 네. 그러면은 이제 기념관이 지금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네요, 목사님. 예, 그렇습니다. 그럼 그 뭐 이 정킨 선교사님에 대한 유물 등 이렇게 좀 준비가 돼 있나요? 뭐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. 그 현재로서는 뭐 거의 남아 있는 것은 그 예. 사진 예. 몇 점 정도 남아 예. 있는 거고 예. 다만 이제 예. 그분이 어떤 유물을 후세에 남겼는가는 예. 우리 이 지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. 찾아볼 그래서 예. 미국에 예. 가서 그분의 이제 그 후손들 예. 한번 찾아뵙고 예. 그 후손들 통해서 한번 그 유물을 찾고자 하는 예. 그런 바람이 있고요. 예. 또 여러 가지 그 기록을 통해서 어떤 예. 당시 전킨 선교사가 어떤 그 물건 유물 이런 것들을 사용했는가를 예. 해서 예. 또 복원도 할 수가 있고 예. 뭐 이런 그 작업을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. 네, 네, 잘 알았습니다. 오늘 목사님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몸 앞으로 건강 잘 챙기시고요, 목사님 예. 또 시간 될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